몰아치워도 소나기 장마저도 28호 야 춘천의 명물 농달입니다. 박수. 역시 박수 씨가요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항상 함께하는 이웃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. 다른 데 가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요. 아유, 진짜 네, 사실 편합니다. 왜냐면 네. 우리 생각할 때 맨날 기타사 넘어도 힘들고 그리고 철림을 하면 저 충청도에서 초평 저수지. 네. 네, 초평 저수지라고 항상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고. 네, 엊그제는 또 여기 또 일꾼의 탄생이라고 혹시 프로그램 아시죠? 네. 거기에서 이제 초평 옆에 거기 마을에 가가지고 형님들하고 같이 가갖고 이렇게 또 일도 해드리고 어머님들도 미연도 들어드리고 왔는데 아무튼 진천은 너무 고향 같은 곳이고 또 지나가다 항상 훈련할 때 빡세게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힘들기는 힘들지만 대신에 또 힘들게 훈련해서 국가, 국민, 그리고 우리 중부 4군을 지키는 또 그런 특전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네. 여러분들도 반갑죠? 네. 아, 바쁘게 너무 좋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렇게 진천에 와서 본인이 오랜 세월 살던 곳에서 또 훈련까지 받던 곳에서 네. 힘들 때마다 오면 이렇게 기운을 다시 받고 돌아가는 거 진짜요. 진짜 그렇고 이 중부 4군이 네. 그런 음성, 뭐, 괴산, 뭐 진천, 증평 이쪽을 싹 돼가지고 송리산 쪽으로 돼가지고 훈련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. 네. 13공수가 이쪽을 다 지키고 있잖아요. 관할 지역이 가서 많이 다니다 보면 진짜 기가 져요. 근데 안에도 이쪽으로 내려오면 마음이 너무 편하거든요. 왔는데 뭐 인성, 진천, 대산 이쪽으로 다 다니다 보면 너무 마음이 편해서 나중에 꼭 이제 말년에 이쪽으로 내려와서 살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시군도 진천 쪽에 내려와 있고 네. 너무너무 기가 좋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진천 와가지고 농단 기운 받고 그리고 우리 또 진천에 우리 진천 국민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기 받아가지고 앞으로 쭉쭉 더 승승장구할 것 같고요. 밖으로도 기가 좋거든요. 네.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밖은 기 많이 받으시고 아무튼 올해 대박나시길 바랍니다. 아무튼 많이 너무 기대한데. 아, 좋습니다. 연말에 한국 더 땡길까요? 어떻게? 잘하죠. 다음 번은 무슨 걸 불러주실 건가요? 다음 번은 시공 아침 밥상이라고 나왔습니다. 네, 그 어머니가 찾아줬던 그 된장국을 그리워하면서 힘들 때 어머님이 생각하는 그런 곡이거든요. 네,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. 그 자켓 사진이 두터산 밑에서 찍었어요. 네, 제 반대편 증평 쪽에서 네. 거기서 찍었는데 아무튼 아침 밥상 아시는 분들 따라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박군 씨의 아침 밥상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한 번으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